인생의 신점이란 게 그러면은 생년월일을 보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은 손님 오면은 뭐 마음을 뺏어서 보는 건가요? 네, 신점으로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신명에서 영어로 때려줍니다. 그 사람 마음이나 네. 이런 걸 다 알려주고 네. 우환이 있다든가 네. 뭐 좀 아프다든가 이런 걸 좀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걸 이제 아프다 그러면 예 맞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직성이라 그래요. 내색을 안 하고 슬퍼도 내색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슬프지 않냐 뭐 어떻냐 가정이 어떻냐 이걸 신에서 그냥 때려주는 게 바로 신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고민 선생님 직접 그걸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귀로도 듣게 하고 특히 몸주로 표시를 많이 내주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선생님 직접 느끼셨던 직성 중에 네. 가장 잊지 못하는 손님 한 분 계세요? 내가 이제 자꾸 이제 잊지 못한 거는 다리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제 풍이 만나가 풍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고향만에 딱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내가 풍 흉내를 내고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신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신명으로 보는 제자들은 거의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러 올 때는 따로 생년월일은 들고 오지 않아도 되네요? 들고 안 와도 돼요. 그냥 이름만 네. 이름만 있으면 다 통과가 되죠. 이름이랑 처음부터 통과되고 이제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제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생년월일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저는 저번에 촬영 때 보셨잖아요. 네네. 우리 피디님은 또 처음 보시는데 네. 우리 피디님을 딱 보셨을 때 선생님이 네. 이 딱 신점으로 딱 보셨을 때 네.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어떤 걸로 좀 보여지세요? 내가 볼 때는 착하게 보이시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 내 주관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한 그 자기 직성이 신념이 있습니다. 맞나요? 약간 들키신 것 같은데요? 네, 들키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궁금한 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전화점사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이 와요. 선생님도 전화점사를 보시나요? 예, 네, 전화로 많이 보죠. 아, 그럼 전화로도 이게 선생님이 지기가 이거를 느껴지시는 건가요? 네, 옵니다. 전화통화로도? 예, 예. 그 집에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누가 돌아가실 사람 같아. 그러면 사자가 보인다든가 관이 보인다든가 뭐 성장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누가 돌아갔을 것 같아 이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가셨으면 많이 아플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죠. 그럼 목소리로도 이렇게 전화를 보는 거 점사를 보는 건데 목소리에도 영이 있는 건가요? 목소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성격이 다 파악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자 직접 오시면 더 좋으시고 상세히 다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